자, 이제 우리 구글 드라이브라는 거쓸 거야. 구글 드라이브를 쓰면 여러분들 지금 이 컴퓨터가 내 PC가 C 드라이브 또는 CD 드라이브 두개 드라이브씩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은 자료를 주고받을 때이 컴퓨터 파일로 그냥 요내 파일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가 그게 이제 클라우드와 연결이 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저장해 두면 내 파일 목록이 보이지만 내 컴퓨터 용량을 차지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설정하면 그 파일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컴퓨터 파일이 있어 보여도 이게 온라인으로 설정돼 있으면 보이기만 하지 내 컴퓨터에 없는 거고 대신 더블 클릭하거나 쓰면 얼른 다운 받아가지고 다시 내 컴퓨터에 잠깐 저장을 해놓은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해두면 내 컴퓨터에 그냥 계속 컴퓨터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구글 드라이브라고 검색해 있습니다. 여기 구글 드라이브 로그인 보이죠? 두 번째 클릭하세요. 자, 여러분들 G Suite 계정에 또는 지메일 계정에 드라이브 로그인 된 계정이 있습니다. 학교 계정은 약 100GB 정도 우리 학교 전체가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은 용량을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써요. 이거 함부로 막 영화 같은 거 다운받으면 안 돼, 그죠? 다운받기도 어렵겠지만 내 드라이브가 있고 공유 드라이브가 있어요. 공유 드라이브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초대를 하면 이 공유 드라이브가 보여요. 예, 클래스룸 들어보면 2024 부산 주컨 연료우리 클래스룸 폴더가 하나 생긴 거 보이죠? 자, 이렇게 항상 파일을 보려고 하면 이렇게 크롬으로 열어서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 파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유 드라이브를 뭔가 하나 받은 게 없어.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초대를 해볼게요. 이거는 선생님 드라이브 모습이에요.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 주 6학년 연료우리 폴더를 쓸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초대할 거예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명 초대했고. 자, 두 명. 예,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데, 자, 이렇게 초대를 할게요. 아까 왜안 됐냐면, 계정을 잘못 썼어요. 그러면 느낌표 표시가 납니다. 자,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데, 뷰어는 보기만 할수 있고, 댓글까지 작성할 수 있는데, 참여는 파일 추가 및 수정은 되는데, 지우지 못합니다. 컨텐츠 관리자는 지우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공유까지 가능하고, 관리자부터는 이제 사용자, 멤버까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뜨면 제대로 된 거예요. 느낌표는 아까 초대가 돼서 안 뜨는 겁니다. 지워주고요. 자, 이렇게 초대를 하면
이렇게 쭉볼 수가 있죠. 246101부터 쭉 이렇게 권한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진이로 보면, 자, 공유 드라이브 하나 뜬거 보이죠? 그럼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어요. 증명사진 찍은 거 여기 보이는 증명사진 이렇게 있는 거쓸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알림장 누르면 놓을 수 있어요.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어디다 내라? 그럼 여기다 폴더를 만들고, 새 폰더면 예를 들어 이제 수학 이제 공부다. 국어다. 국어 요 폴더에 들어가서 6학년 1학기 2학년 폴더에다 넣어라. 사진 그림을 파일을 넣어라라고 하면 너는 이제 컴퓨터에서 파일을 만들잖아. 파일을 만들고 나서 예를 들어 한글 파일 과제한 파일을 만들었어. 얘를 업로드하고 싶어. 그러면 항상 6학년 1반 01 06 김학생이라고 이름 성 이름을 쓰고 얘를 이렇게 업로드하면 돼요. 그러면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든 열을 어떻게 보느냐? 얘를 다운로드 받고 또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내에서 그냥 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예,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고 데스크톱용 드라이브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그럼 데스크톱용 드라이브 다운로드 버튼 있죠? 이걸 눌러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예, 눌러주고요. 자, 드라이브 설치하겠습니까? 설치하세요. 자, 실행 누르시고요. 시작하기 여기 보면 크롬에 드라이브용 애플리케이션 런처 제공 추가됨 있죠? 눌러요. 자, 그다음 다시 시작하기 누르시고 로그인은 여러분들이 로그인 했던 아이디 선택해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 완료 계속하기 동글동글 돌아가다가 이제 드라이브가 설치가 됩니다. 일단 다음 누르고 이거 아무것도 체크 안 합니다. 건너뛰고 다음 눌러요. 드라이브 열고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요 드라이브가 뜨죠? 구글 드라이브가 뜨고 그러면 이제 파일이 최신 상태가 떠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아까 없었던 구글 드라이브 폴가 생기죠? 그다음에 공유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럼 2024 구산추 6한 연료로 있죠? 누르면 아까 크롬에서 봤던 내용 여기 다뜬거 보이죠? 증명사진 국어 폴더가 아까 넣었던 김학생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면 구름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자, 엑셀 항상 열어주는 거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엑셀 프로그램 얘를 열어요. 여는데 구름 모양이면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얘를 컴퓨터에 다운받고 나서 열어주는 거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꺼주면,
꺼주면 다시 저장시키고 업로드 시켜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얘를 자주 쓰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추가 옵션 표시를 누른 다음에 오프라인 액세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 구름 모양이 사라지고 이 컴퓨터에 다운받는 거야. 그럼 최신 파일로 항상 저장을 시켜줍니다. 더블 클릭하면 아까보다 파일 여는 게 더 빠르죠. 왜? 이미 파일이 다운된 상태에서 이제 열렸으니까. 자, 예를 들어 증명사진 같은 걸 이렇게 누르면 아마 여러분들 사진이 이렇게 오래 걸려. 왜? 클라우드에서 다운받고 열어주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사진 하나하나 추가 옵션 표시 눌러가서 오프라인 액세스 오프라인으로 해도 되지만, 그럼 얘 하나만 오프라인 되죠? 그럼 요 사진은 빨리 열려. 나머지 사진은 늦게 열리고. 근데 이 폴더 전체를 추가 옵션 표시 눌러서 오프라인 액세스로 만들 수 있어요. 이 폴더 자체가. 그러면 국어랑 얘는 클라우드 구름 모양이 있는데 얘는 폴더 모양이죠? 누르면 얘가 다 이미 다운받은 상태야. 그래서 누르면 다 빨리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100기가를 같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랑 영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건데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나는 안 쓰는 폴더면 오프라인 액세스 가서 온라인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용량이 내 컴퓨터 용량이 많아져. 얘를 드라이브에 올려주고 내 컴퓨터에는 실제 없는 걸로 해주고 목록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공유 드라이브를 항상 빨리 가고 싶어. 여기다가 이렇게 즐겨찾기 메뉴에다가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여기 즐겨찾기 메뉴가 생기죠? 그래서 한 번에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이 즐겨찾기 메뉴 쓰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엑셀 파일을 열었는데 이게 선생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 있어 가지고 구독이 만료됐다고 그래요. 아이디를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알려준 5365 마이크로소프트 5365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여러분들 저 아이디 가지고 있는 동안은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충남 교육청에서 MS 오피스사와 계약을 맺어서 돈을 이미 낸 거기 때문에 쓸 수 있어. 그러면 자 따라해 보세요. 여기다가 바탕화면 가서 바탕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윈도우 D 키를 누르면 바탕화면으로 바로 들어가. 윈도우 D.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추가 옵션 표시에서 새로 만들기 여기 엑셀 있어요. 엑셀 워크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워크시트. 그럼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규섭 김으로 돼 있어 선생님 규토네이트.com으로 로그인이 됐어. 얘를 변경하겠습니다. 변경해서 5365 계정 마인크래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돼요. 자, 모든 앱의 로그인 상태 유지 확인 누릅니다. 이거는 엑셀 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똑같은 작업을 해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학생용으로 계정을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진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도 검색해 볼게요. 자, 이 라이선스 계약의 동의 수락 누르셔야죠. 닫기 누르고요. 자,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생님 계정으로 바뀌어 돼 있죠? 예, 로그아웃 누르고요. 여기 학생 우리 오피스 365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 있네요. 그래서 그대로 이걸 쓸 수 있습니다. 됐죠?